종목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사전에 받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걸 좀 먼저 볼 텐데요. 이 종목 하나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요즘 간간이 들려옵니다. 게임주. 오늘 게임주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좀 이제는 좀 살아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진짜 너무 코마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571,130원.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23%인데 네. 손실이 어마어마하세요. 58% 이상 나 있는 상태이시고 저기 올라갔다 잠깐 반등 줬다가 그 이후로는 미끄럼틀입니다. 네, 그냥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시점이 좀 뚝 떨어진 다음에 위메이드 열풍을 보시고 이제 게임즈 들어갔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다. 왜냐하면 고점이 지금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40% 정도 빠진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가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좀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더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 23만 8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께서도 에이 그래도 게임주 대장인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100만 원 갔던 종목인데 버티다가 이렇게까지 됐다. 네. 손실이 60% 가까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3년 내내 빠진 종목인데요. 더 빠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금의 반등이 나올지 우리 NC소프트의 미래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7107님께서는 이제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내가 이걸 좀 주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손현호 팀장부터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과거 영광 되찾을 수 있기를 이라고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있기를, 예, 가능성이 뭔가 열려있는 결말이에요. 최병훈 전문가는요? 미니지 게임 시장 분화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영광, 진짜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NC가 잘 갔을 때가 있었었는데 네.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제가 어떤 NC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왔는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런. 하지만 시장 상황과 이런 NC소프트 주가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안 좋은 뉴스라고 할지라도 좀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NC소프트라고 하면 당연히 뭐 리니지, 뭐 아이온, 뭐 블레이드 소울, 리니지 M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상 2020년 이전까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실만한 게임주들이 실적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뭐 이 게임이 재밌나 없나를 떠나서 게임주들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2021년부터 게임주들의 오기, 옥석이 갈린 모습 보여주고 어떤 왜 이 종목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면서 이 게임이 정말 재밌는가 뭐 플레이스토어 순위 그 다음에 출시했을 때 반응 이런 걸 따지게 된 것이 2021년부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뭐 한알령은 사실 2017년 이전이었고 그 다음에 게임을 뭐 22시 넘어가면은 뭐 미성년자 접속 못하게 제한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게임주들 실적과 연관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게임의 재미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뭐 위메이드 열풍도 있었겠지만 확률형 아이템을 정부에서 좀 제재하게 된 것이 NC소프트에게는 조금 피해가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한 21년 12월에 불거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좀 매출처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매출을 너무 그 선풍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제 NC소프트가 확률형 아이템의 그 확률을 공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쫓던 RPG 게임들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소비 위축이 된 거죠. 어떤 기대감으로 질렀었는데 확률이 솔직히 0.02% 0.01% 되다 보니까 열받죠. 예,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금하는 것도 그런 확률형 아이템보다는 뭐 그냥 아이템을 좀 주는 아니면은 뭐 경험치를 더 얻는 이런 쪽으로 많이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면서 매출이 좀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NC소프트나 게임주들이 옛날에 2020년 전까지는 거의 업종 대비 5분의 1, 6분의 1가량 저평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2분의 1, 3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적도 떨어졌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좀 대응 전략을 갖춘다고 하면 게임주도 적자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NC소프트는 흑자긴 한데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TL도 이제 NC소프트가 라인업이
TL 외에도 7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리포트를 좀 꾸준히 챙겨보셔야 되는데 게임 제가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이 이제 트레일러라고 하죠.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약간 광고성 영상 만드는 거 약간 예고편 같은 거죠. 그거는 정말 와 영화다 이러는데 실제 가보면 좀 실망스러운 NC소프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투자자들이 마냥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트레일러 영상에 옛날에는 신작 만든다고 하면 막 20% 30% 갔었는데 이젠 트레일러 영상 나오면 5% 10%밖에 안 갑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게임이 재밌다라는 평, 뭐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2위에 들어갔다는 점, 뭐 일주일 연속 1위 이 정도는 돼야 실제 탄력이 붙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NC소프트가 TL이 어떤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사실 지연된 거거든요. 원래 네네. TL이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지연이 됐다가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TL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가 이렇게 많은 악재를 견뎌왔고 걸어왔고 버텨왔는데 이런 것들 TL과 신작 7종의 결과물을 보고 매매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게임 유저들이 까다로워요. 옛날처럼 이제 유저, 유튜브에서도 워낙 그런 걸 리뷰들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고 좀 더 신중해진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최병호 전문가께서는 리니지 게임 시장의 둔화세, 계속해서 리니지로만 거의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뭐 NC는 과거에 네. PC방 주로 게임할 때는 네. 1등이었죠. 맞아요. PC방 게임 1등.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컴투스라든가 이런 게 모바일 게임 잘 만들었는데, 그 모바일 게임이 한참 이제 시작할 때, 뭐 컴투스가 먼저 나가고, 이제 이제 게임도 잘 만들고 했는데, NC가 그걸 못 만들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못 만들어서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 했거든요. 그게 15년, 14년도까지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토마토 TV 여기에 방송을 와서 2015년도부터 했었는데, 15년도 제가 한 19만 원, 18만 원 때부터 이렇게 한 뭐 58만 원 이렇게 막 간다고 그러면서 엄청 배우에서 한 데부터 막 제가 엄청 밀었던 저 종목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왜 이 주식이 이렇게 됐냐 그러면,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네. 집콕하면서 또 정부에서 뭐 무상으로 돈도 많이 주지 그 다음에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버지 뭐 여러 투자에도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앉아서 또 할 일 없고 게임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게임 시장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게임 그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가 이게 뭐 IT 소비 그 다음에 이렇게 게임 소비 네. 뭐 그런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이 21년도 고점에서 무너지면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소비도 뭐 이 게임 쪽의 소비도 줄어들고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수혜주가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유입이 되지 않는 거죠. 게임도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도 전부 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자체가 작년에 역성장인 것으로 실적이 거의 반타작씩 거의 내려왔거든요. 막 적자로 돌아가시는 기업도 많고요. 그만큼 역성장한 상태에서 이제 물론 이 NC는 리니지 모바일 이쪽에서는 아직 안정적 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매출도 네. 그런데 이거조차도 이제는 줄지 않을까. 이용자가 급격히 앞으로 줄어들 걸로 보여요. 이제 그리고 특히 게임이 전체에서 시장이 게임 시장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 뭘까 그러면 AI로 해서 네. 게임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것도 노가다처럼 막 자극 다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IT, 그걸 이제 AI가 대신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면 그만큼 이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 그건 모를까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시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게임이 신작이 나오면 네. 주가가 신작의 기대에 의해서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건 그렇죠. 지금 신작 나와도 안 갑니다. 히터 쳐도 안 가요. 상승재료가 아닌 것 그렇죠. 상승재료보다도 워낙 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 자체 주식도 누군가 사줘야 가는데 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쪽 게임 좋은 예를 들어서 신작 여기 이번에 이제 곧 나올 신작 12월 TL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내년에 신작이 많이 나오더라도
과연 주식이 드라마틱하게 반전해서 올라갈까? 그것은 저는 부정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과거에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주식은 과거의 실적을 돌파를 못한다면 주가도 신기록을 돌파를 못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밖에 못 올라간 기술적으로 좋은 뭐 재료가 나오고 실적이 다시 좋아져도 과거에 만큼 못 가고 어느 정도 가다 말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큰 시세는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가면 오히려 게임보다는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주식은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 대다수가 많이 빠져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빠졌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다면 위에 최고가를 두거든요. 네. 그렇게 최고가 둔다는 것은 그러면 최고가 두고 많이 빠져서 내가 사서 끝까지 갈 거다 이런 생각한다면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21년도 실적보다. 네. 그러면 게임주는 게임주도 그렇고요. 신약주도 그렇고 그때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몇 년 뒤에도 이렇게 예상해봐도 네. 게임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 바이오 신약도 21년도, 20년도 그만 모멘텀이 없을 걸로 보여요. 코로나 그런 게 왔기 때문에 게임이 엄청나게 그걸로 가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지.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실주도. 그런 모멘텀이 없다면 주식은 크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가고 좀 반등했다가 한 네. 30% 또 내려오고 또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의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인구도 감소되고 이런 거 하니까 결국은 게임도 줄어들지 않을까 딱 고령화되면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네. 리니지 게임을 소비하던 사람들이 계속 나이도 들어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그건 너무 먼 이야기지만. 쉬워야 돼.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위에서 많이 빠졌다 샀는데 네. 100만 원에서 50만 원 오면 많이 빠졌다고 제가 늘 그럽니다.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양극재도 계속 그랬거든. 고점 대비 반타작은 난다고 봄이 계속 그랬어요. 그럼 고점을 7월에 찍었으니까 당연히 반타작 50% 빠는 게 아니라 70%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70%까지 지금 60%대 빠졌으니까 그것은 당근 뭐 NC도 70% 빠진다면 100만 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만 원 정도 이하 와야만 이 주식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 이하 오면 산다면 저 이제 104만 8천이니까 그러면 28만 원이나 아니면 그 정도 오면 사면 기술적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37만 원 지난번에 한번 진단이 있어서 바로 팔으려고 20만 대도 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21만 원까지 왔어요. 그럼 이것은 80% 빠졌거든요. 야, 이제 80% 빠져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까? 바닥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럼 부실지도 80% 빠지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정도밖에 기대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가치적으로 보면 BP 자산 순자산 가치는 16만 원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딱 문 닫았어요. 그러면 자산 팔아서 나눠주면 16만 원 본전까지 받아요. 네. 그 16만 원 가치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PBR 1.4배니까 뭐 완전히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저평가고요. 그러면 저평가라는 것은 게임 중에 자산 가치가 중요하냐면 BPS가 돈이 많아야 새로운 게임이란 새로운 사회, 뭐 어떤 새로운 시대의 어떤 조류의 새로운 어떤 게임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정말 혁신적인 게임이 나온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아마 또 시대의 일등주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이끌 수 있는 게임 산업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서 또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믿음은 있다. 이 종목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아, 정말 게임 업계도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지금 NC소프트가 뭐 그런 TL이라는 신작을 뭘 발표를 하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8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는데 시장 투심이 사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작을 발표했고 그 신작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는 게임주들이 많아지면 이제 기대감에 수급이 붙는 건데 최근 3년 동안 대박친 게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 쿠키런 같은 경우도 사실 2021년에 했고 그다음에 뭐 검은 사막 그다음에 뭐 기억 잘 안 나고 최근에 올해 1년 같은 경우는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랑 피해거지 생각나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정말 재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재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 그 티켓 그 CD 값도 8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재밌는데 이 게임을 하기가 너무 비싸니까 약간 좀 애플이 아이폰 판 것처럼 정말 좋은데 못 사니까 정말 게임 좋아하는데 재밌는 게임 좋아하는데 거기까지 주머니가 안 열려서 실적이 안 나오는. 그 다음에 피해거집 같은 경우도 최초 공개 당시에 플레이스토어에 한 이틀 정도 있었어요. 1위로. 근데 일주일을 못 버티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나 보다 하고 내 의지 빠졌는데 실적 열어보니까 피해거짓 빨 실적이 잘 나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솔직히 막 분기 단위로 나와줘야 게임주에 대한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뭐 펄어비스에서 만들고 있는 검은 사막이 뭐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자꾸 출시 지연되고 있고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업도 어떤 자기들의 신작이나 이런 것들 돈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상당히 봅니다. 뭐 완성도를 본다는 핑계도 있지만 IPO를 할 때도 신작 게임을 출시할 때도 시장을 봅니다. 아 우리가 이 게임을 출시할 때 우리가 이런 자금 공모를 할 때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할 만할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신작 게임도 출시될 때 갑자기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작 출시가 막 1년 반 넘게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기업들은 솔직히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저도 NC소프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고 주가 더 쪼그라들고 있고 주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게임주가 관심이 없다는 거는 이제 트레이딩하는 전문가가 게임주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많이 언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예상이 틀려서 뭐 TL이 정말 뭐 피해 거짓만큼이나 흥행해가지고 실적이 뭐 예년치나 작년치를 회복하면 그래도 퍼가 떨어지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반등하길 기원하지만 조금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급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한 10에서 15%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되는데 정말 TL한테 걸렸다. 이 네.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TL한테 걸렸다. TL 관련 뉴스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손절가는 제가 21만 5천 원을 말씀드리고요. 네. 투자 의견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33만 원 말씀드리는데 33만 원 도착 33만 원까지 이제 금방 못 갈 것 같아요. TL이 정말 선풍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은 한 달 안에 갈 것 같고 만약에 TL이 그냥 뭐 플레이스토어에 한 3일 정도 1위 하다가 사라진다. 그러면 한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3만 원 도착했을 때 이제 비중 23%에서 한 7에서 8% 줄이신 다음에 종목 스위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TL이 부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한 38만 원, 43만 원까지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 종목 스위칭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L에 정말 많은 운명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돼 진짜. 네. 그냥 게임 나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와서도 또 성적까지 좋아야 되냐 얼마나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습니까. 저는 최병훈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단기로 좀 얼른 좀 손실을 줄이고 나와야겠다 마음을 먹어야겠다 이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 TL이라는 게임은 작년부터인가요?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걸 모멘텀으로 뭐 추세적인 상승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전략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할까요? 12월 뭐 이미 12월 출시된다 해도 네. 그동안 실망을 뭐 영상을 데모 공개했는데 실망을 많이 줬고 그게 확실히 다 고쳐져서 수정 다 해서 확실히 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연말에 게임주가 좀 여러 가지 이제 2월까지는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를 한 50%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적으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게 21조 정도 시가총액이 갔어요. 100만 원 갔을 때. 그러면 21조 가니까 얼마를 벌어야 될까? 영업이익을. 한 1조 정도 벌면 20배잖아요. 1조에 20배 20배. 그렇죠. 20조잖아요. 네. 그럼 21, 그럼 거의 한 8천억 대 나왔거든요. 지난 2020년도가. 1조가 안 1조가 안 되지만 그 정도 나왔어요. 뭐 20 몇 배 정도 이렇게 갔었잖아요. 가치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지금은 올해는 1,50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러면 시가총 3조 가야 되잖아요. 20배 가도. 지금 시가총 5조예요. 지금도 비싼 거죠? 만약에. 화나겠네요.
그렇죠. 단순해요, 주식은 생각보다. 네. 아. 실적이 나쁘니까 주식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네요. 좋았다가 8천억대에서 지금 1000억대로 내려오면 당연히 8분의 1 토막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80%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주식은 이제 미래의 실적만 예측하면 주식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아, 2년 뒤에 예상치를 다 맞추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나중 보니까 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동박에서 뭐 적자가 났거든요. 그럼 막 그 제자리 왔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렇게 주식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지금 내년 한 3천억 정도 나온다니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3천억 내에 나오면 신장 여러 개 나와서 조금 좋아져서 3천억 나오면 한 6조, 5조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시가총 5조 4천 정도니까 거의 5조 2천인가 여기서 한 20% 상승 여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20%. 그럼 20%는 아, 게임주는 그럼 신작 게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한 50% 올라가겠다. 그럼 한 30만 원대까지는 쉽게 기다리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네. 이건 1등주라는 그 프리미엄도 줘서 최저가 21만 원이니까 거의 100% 네. 한 45만 원 정도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손절가는 20만 원인데요. 그리고 NC소프트도 나중에 새로운 시대 오면 뭔 새로운 게임을 같이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보면 길게 네. 보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게임 시장도 좀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은 내부적으로 많이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NC소프트 두 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손현호 팀장께서는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1만 5천 원 좀 주셨고요. 그리고 최병호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게임 시장에 대한 리니지 게임 시장에 대한 둔화세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는 45만 원 프리미엄 붙여서 손절가 20만 원 제시합니다.